우리 유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보기보다 화가 많으시네. 예? 원래 성격이 좀 보기에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선비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화가 많아?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지기는 했거든요. 나이 먹었다고 이제 좀 줄어드는 거야? 그런 것 같아요. 응? 본인은 술 드시면 딴 사람이 되는구만. 잘 모르겠어요, 그건. 본인이 물론 주변에서 얘기 안 해줘? 네, 그냥 똑같다고 하고, 전 취하면 그냥 집에 가거든요. 본인은 집에 가는데 본인은 술을 먹으면 말도 많아지고 본인은 자꾸 좀 난폭해져. 본인은 술을 조금 좀 줄이셔. 예? 네. 예. 좀 술을 좀 줄이시고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화에 그 화에 못 이겨서 본인은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. 아셨어? 생긴 거하고는 정반대시네. 나 생긴 거 되게 여자여자하게 생겨갖고. 응? 유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. 그 계획대로 가야 되고 그 계획에서 틀어지면 본인은 자꾸 엄한 대로 헤매고 다니시는 분이야. 그러고 본인은 한 곳에 왜 정착을 못해? 지금은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꾸 떠돌라고만 하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본인은 좀그 뭐라고 해야 돼? 엉덩이에 불 붙은 망아지 마냥 그러고 다니셔야 되는 본인이시래.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셔갖고 거기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셔야지. 근데 그죠? 요즘에 그게 좀잘안 되고 있어서. 지금 현재 나이대가 그래요. 나이대가. 아, 그래요? 나이대가 그럴 수밖에 없어. 좀 계속 꼬이고, 뭔가 좀 계속 머물고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. 근데 그 머무르는 게 본인 생각이 머무르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계속 진행은 돼 나가고 있던 거고 커 나가고 있던 거고 그런 거였고 올해 들어서면서 작년 양력으로 11월 달, 10월 달 그때부터 해서 뭔가가 점차 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지금 회사 안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입지가 많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. 본인이 그 갖고 있는 그 계획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자꾸 딴 데로 돈다니까. 그러다 보니 요만한 게 들어와도 걸림돌이 된다 치면 요만한 거 그냥 이렇게 치워내면 되는데 본인은 그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. 그러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돌고 딴 데로 돌고 그러는 거야. 그거 그냥 발로 다툭 쳐내도 되는 거잖아.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.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그걸 신경을 안 쓸래 안쓸 수가 없는 게 본인이셔. 그러고 본인은 우리 유시자손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든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거든. 근데 표현을 하면 유시자손이 거꾸로 생각을 해. 아,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나?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? 또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대로 또 속상해하고 그런 게 우리 유시자손이에요.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좀 껄끄러운 게 많을 거야. 그러고 유시자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. 너무 많다고요? 좀 곤란해. 어떤 사람이 나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. 너무 많다는 게 쓸모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. 그러고 본인은 갖고 있는 유시자손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기량 발휘를 못하고 사신대. 좀 노력 좀 하고 사셔. 노는 게 아무리 좋아도 좀 그렇게 하고 사셔. 우리 유치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작년 이제 말 세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들어오는 그 운으로
앞으로는 계속 커 나가고 성장해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. 그러고 지금 현재 내가 좀 밀린다는 생각을 좀 버려. 그래서 지금 회사를 옮겨야 되나? 좀 정착을 하시라고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. 네? 이제 조금 이제 좀 있었다 이거야? 어? 아니 그게 원래 들어왔던 급여에서 제가 삭감이 됐어요. 네. 한 50만 원 정도 급여가 삭감이 되면서 그거 갖다가 좀 힘들게 살다가 이제 조금 한 조금 뭐 이제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평소 기준에 받는 그 연봉 수준에 한참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존의 생활을 하던 그런 패턴들도 있어서 좀 많이 줄이고는 있는 와중인데. 아니, 그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거기 계셔. 아, 여기 있는 게 나아요? 그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거기 계셔. 자꾸 무슨 엉덩이에 불난 망아지 마냥 일로저로 뛰다니지 말고 거기 계셔.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착을 해야지. 거기 눌러 앉을 때 됐어. 아, 네. 아셨지? 어? 그렇게 하셔야 돼. 자꾸 어디를 옮기려고 하지 마.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셔. 아셨지? 네. 어? 어떻게 보면 참 이중적인 걸 갖고 있구나. 화가 무지하게 많은 반면에 되게 예민해. 어? 내 앞에 있는 걱정거리 그냥 발로 툭 쳐내도 되는 요만한 걸 갖다가 이만하게 확대를 해갖고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 본인이시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게 본인이셔. 네네. 근데 뭔 화가 이렇게 많아. 화가 많은 만큼 좀 대차게 그냥 에이씨 해버리고 말면 되지. 안 그래? 어? 모르겠어요. 어렸을 때부터 시위를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가? 유시서서는 그렇게 사셔야 돼. 아셨죠? 네네. 다른 거는? 다른 거 건강? 제가 좀 요 근래 거의 좀 심하게 아팠었거든요. 백신 맞고 나서 뇌수막염 오고 뇌수막염 때문에 치료를 했는데 하고 나서 또 대장에 혹이 생기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자가면역 질환도 와서 아예 걸을 때도 걷다가 쓰러질 정도로 류마티스 증상이기는 한데 류마티스는 또 아니래요. 병원에서는. 그래서 양쪽 팔다리가 계속 쿡쿡 찌르고 막 그래서 거의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아팠었거든요. 유시자수님, 제가 건강 얘기하는데 웃어서 미안한데 유시자수는 건강 걱정 안 해도 돼. 아, 안 해도 돼요? 걱정 안 해도 돼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. 그래서 요즘에 계속 너무 아파갖고 그 아픈 거는 지금 유시자수 같은 경우에 그 어디가 뭐 안 좋고 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백신 맞고 뭐하고 다른 항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랬을 테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거든 작년 한 해 동안. 아, 네. 응?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막 겹치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. 어디가 딱 안 보이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건강 먼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러질 않으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. 아셨지? 네, 알겠습니다. 뜬금없이 건강 얘기를 하고 있어. 아,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10월 달부터 계속 아팠거든요. 지금까지도 아파서 약을 먹어야만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아파서 이게 계속 안 나오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가. 그렇지 않으시죠. 괜찮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. 네. 아셨지? 네. 네. 그래요.